아니, 그쪽에서 낸 자료에 문 대통령하고 포함돼 있다는데 무슨 말씀하세요? 자, 북한 나포 선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그 정부 측 설명, 피진정인들 설명이 중대범죄 혐의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고 사법처리는 법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돼서 정부로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다. 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북송하기로 결정했다. 이렇게 정부 측이 답변한 거 맞습니까? 네. 이 진정인들이 그 문 대통령도 있고 정호영 안보실장도 있고 그렇죠? 저희한테 왔던 그 진정 속에서는 문 대통령은 없습니다. 그쪽에서 낸 자료에 보면 문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아니, 그쪽에서 낸 자료에 문 대통령하고 포함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씀하세요? 그거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그 미처 조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피진정인 중에 문 대통령 조사 안 했다는 얘기네요? 저희는 관련 자료들을 그 기관들에게 다 요청을 했습니다. 여기 그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. 이렇게 결정문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가 요청도 했습니다. 그 피진정인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답변을 줄 수 없다.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없는 것은 없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판단하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문 대통령도 답변하셨습니까? 문 대통령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? 그 제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. 문 대통령이 있었어요? 없었지 않습니까? SC 아닙니까? 네. 문 대통령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NSC에게 물었고 NSC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. 아, 국가 기밀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받은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니, 대통령이 비진정인인데 대통령한테 묻지도 않아도 지금 다 정리했다는 거네요. 네. 그런 말씀이죠. 대통령한테 묻지도 않고 조사 종결했다는 말씀이죠. 자, 답변해 보세요. 위원님,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답변은 관계 기관에서 NSC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저희가 요청해 드릴 것은 다 요청을 했고요. 그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그 안에 기재 가 되었었는지 그거는 NSC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곽상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.